안녕하세요. 10월 30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형제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이렇게 좀 나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 잊지 말고, 또 갇힌 사람을,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상식, 이것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좀더이 가치로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열거한 그러한 것들,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할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오늘 본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되게 무시당하고 어찌 보면 주류로부터 완전히 퇴출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 구원만 얻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꾸준히 사랑하는 거고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고요. 또한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 부정한 것이 낄수 없도록 우리가 그만큼 정직하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사자는 왜 동물의 왕이냐면, 배 까고 누워도 아무도 사자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사자가 먼저 시비 걸면 소도 와서 조금 반항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자는 그냥 배 까고 누워 있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당당한 것입니다. 성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형제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새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교회 헌금 많이 함으로써, 뭐, 기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특별히 뭔가를 또 더해주어서 뭐 부동산 값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오히려 성문 밖에 내쳐진 일들을 당하는 게 어쩌면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를 내쳤던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에 도전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내가 교회에 잘 다님으로써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을 뭔가 만족감 있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은혜로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표현함으로써 이것들을 완성해 가라는 것이죠.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처럼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런 예수님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려고 했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좀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살게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를 더 많이 생각하고 부부 생활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힘껏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